빠방하이. 거의 진공 청소기급인 호머 심슨. 이거 보세요. 먹고 또 먹고. 돼지는 씹기라도 하지 호머는 그냥 다 처묵처묵하죠. 하지만 아무거나 주워 먹는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역.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미국 음식 문화가 많습니다. 정체불명 아메리카노부터 미쳐버린 드라이브스루 문화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탑5 4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먹방이 야무진 호머. 커피 먹방도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도 마시고 아예 들이붓는가 하면 술까지 타 먹습니다. 호머만 먹냐고요. 아니죠. 할아버지, 마지, 리사, 바트에 마시멜로 커피까지. 이처럼 우리나라 못지않은 커피 처들이 미국인들. 미국의 커피 사랑 어마어마합니다. 미드 보면 아침에 커피 익숙하잖아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60% 이상이 매일 커피를 마시고요. 많은 회사에 커피 타임이 존재하죠. 미국은 하루 평균 4억 잔 이상의 커피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재밌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원래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 아셨나요? 때는 17세기 미국이 영국 식민지일 당시 영국의 차 문화, 그 중에서도 홍차에 밀려 커피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773년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죠. 아주 전 세계를 지배할 듯이 식민지를 늘려가던 영국.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국고가 바닥이 난 건데요. 미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신다는 것을 이용해 싼 값으로 들여오던 차를 독점한 뒤 과도한 관세를 물었습니다. 선을 넘어도 세게 넘어버린 영국.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던 홍차 342박스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전설의 미국 독립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한 계기나 마찬가지이죠. 그러다 보니 영국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던 홍차는 불매운동으로 죽을 쓰고요. 커피가 그 자리를 꿰찬 겁니다. 이때부터 커피는 미국 개척정신의 상징, 미국스러움 그 잡채가 되었다는. 이후 던킨, 맥도날드 등의 저렴한 체인점, 스타벅스, 블루보틀 등의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커피 없이는 못사는 민족이 됐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미국인들은 아메리카노를 잘 마시지 않는다는 거 아셨나요? 아니, 아메리카노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라는. 실제 통계를 봐도 아메리카노는커녕 에스프레소 자체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배치브루 형태의 드립커피를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게 우유를 섞은 라떼류이죠. 많이 마시지도 않는데 미국식 커피라고 불리다 보니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정치적 시비도 틈만 나면 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인이 미국인을 무시하는 멸칭의 의미로 유래했다는 썰이 유력하기 때문이죠. 사실 아메리카노는 미국만 안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제외하면 마시는 나라가 거의 없긴 합니다. 미국인들 들은 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피자, 치킨, 스테이크, 햄버거, 군침 싹돌게 하는 호머의 먹방. 낮에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야식 먹는 것 좀 보세요. 와? 여기서 드는 궁금증. 미국인들도 야식을 즐겨 먹을까? 예스! 2021년 국제식품정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80세 사이의 미국인의 약 60%가 저녁 8시 이후 야식을 먹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죠. 심슨 가족 보세요.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도 아닌데요. 굶어도 보고, 운동도 하고, 당근도 먹어보고. 하지만 모두 행복하게 야식을 먹는 걸로 마무리. 야식의 느낌이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야식은 영어로 night snack. 직역하면 밤 간식 정도. 우리나라처럼 밤에 치킨, 족발, 피자, 닭발 등 거한 걸 먹는 게 문화화되어 있진 않죠. 대표 야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 팝콘.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야식 중 하나인데요.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면 끝나는 데다가 치즈, 캐러멜, 마늘, 초콜릿, 할라피뇨 등 갖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죠. 특히 클래식 버터와 소금의 조합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둘, 쿠키. 쿠키의 인기야 말해 뭐해. 낮에 먹는 쿠키보다 밤에 먹는 쿠키가 더 맛있다는 속설도 있는데요. 여기에 따뜻한 우유를 찍어 먹는 게 국룰 조합이죠.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팬케이크, 얘네들이 미국 야식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와, 떡볶이, 치킨, 피자도 아니고 팝콘에 쿠키라니. 이게 무슨 야식?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 좀 보세요. 배달음식이라고 해봤자 피자, 중국음식, 그리또 정도이고요. 대부분의 음식점은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서 사 먹으러 가기도 힘들죠. 배달이 돼도 문제입니다. 2층 배달료가 있거든요. 버거 하나를 주문해도 배달비, 서비스 요금, 세금, 배달기사 팁이 따로 추가되고요. 만약 소량의 주문권을 접수하면 소액 주문료 항목도 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는 각종 배달 플랫폼이 생겨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야식을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건 기대하기 어렵죠. 개인차, 지역차가 있겠지만 이러니 간편한 스낵류밖에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참 이런 점은 불편하겠네요.
넓은 땅덩어리 때문에 배달이 발달하기 힘든 미국, 그래도 걱정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거든요. 미국에서의 자동차는 거의 신발보다 중요합니다. 만 14세만 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주도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문화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형성됐죠. 그중 가장 신기한 건 역시나 드라이브 스루. 이런 장면 뭐? 여기까진 이해가 되는데요. 심슨의 진짜 신기한 드라이브 스루가 많죠. 드라이브 스루, 휴지통, 맥주 드라이브 스루, 입으로 찾아가는 드라이브 스루까지. 뭐? 과정이 조금 섞이긴 했지만 미국에서의 드라이브 스루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 스루가 은행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1930년대 미주리주 그랜드 내셔널 은행은 독특한 점포로 오픈합니다. 손님이 차를 몰고 와서 방범창 안에 있는 직원과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형태의 은행이었죠. 당시 강도 사건과 범죄가 많아 보완된 아이디어인데요. 부유층에게 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돈을 건네는 게 일종의 허세였다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신선한 반응을 끌고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등의 패스트푸드점에 잘 맞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데요. 먼저 드라이브인, 음식을 픽업한 뒤 차에서 내리지 않는 상태로 먹는 방식으로 드라이브 스루만큼이나 인기 있습니다. 둘, 자동차 극장. 이것도 미국의 원조입니다. 큰 주차장에 스크린을 배치하고 음향을 FM 주파수로 연결해 차량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식인데요. 드라이브 스루 패스트푸드에서 음식을 사서 드라이브인으로 영화를 보는 것, 한때 미국인들의 로망이었다는. 셋, 기도 드라이브 스루. 운전 중 간단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 기도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기도부스를 통해 목사와 1대1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넷, 장례식장 드라이브스루. 하다하다 장례식장 드라이브스루까지 등장하는데요. 차를 끌고 와 창문을 열고 3분 동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이외에도 주류 판매점 드라이브스루, 웨딩채플 드라이브스루, 투표 드라이브스루, 아트쇼 드라이브스루 등 신기한 드라이브스루가 많습니다. 저도 드라이브스루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아지면 좋겠네요. 중국 음식을 포장해왔다는 마지. 먼저 바트는 중국식 치킨, 리사는 두부 요리, 호머는 향 MSG. 여기에 약간 소금을 쳐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미국식 중화 요리, 확실히 미국식으로 마개조되어 독특합니다. 먼저 아몬드 치킨, 으깬 아몬드 반죽으로 튀긴 치킨 요리를 양파와 함께 먹는 요리인데요. 일반 반죽보다 좀 더 고소하고 크리스피한 게 맛있다고 하죠. 둘, 오렌지 치킨. 미국 대표 중식 프랜차이즈 판다 익스프레스의 간판 메뉴인데요. 탕수육과 닭강정을 합친 느낌인데 상콤하면서 달달한 게 밥도둑이죠. 셋, 크렘랑군.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표 중화요리입니다. 게맛살을 다져서 크림치즈를 넣고 만두피나 라비올라피에다 감싸서 튀긴 건데요. 크랩퍼프 또는 치즈원탕이라고도 불리죠. 넷, 포춘쿠키. 미국 유럽 등지의 중국 음식점에서 후식으로 나눠주는 과자인데요. 과자 속에 점괘가 적혀있는 쪽지가 들어있죠. 뭐? 맛은 일반 전병 같은 느낌인데요. 시즌 13에서는 점괘에 불만을 가진 호머가 직접 만든 점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대망의 차오면. 우리나라에서의 짜장면 정도의 포지션인데요. 맛은 짭짤 달달구리한 게 야끼소바와 비슷하죠. 심슨에도 심심하면 등장하는 중국 음식. 실제로 우리나라만큼이나 중국 음식 인기가 엄청납니다. 미국 내 중화요리점은 스타벅스, 맥도날드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고요. 미국 국민의 3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중국 음식을 먹는다고 하죠.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던 중식.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 건설붐으로 바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테이크아웃 음식붐이 일어납니다. 센 불에 재빨리 볶아 내는 조리법과 튀겨내는 조리법이 많은 중국 요리는 패스트푸드에 적합했죠. 저렴한데 양 많고 빠르기까지 하네. 이때를 기점으로 패스트푸드화되어 미국 내에서 제대로 자리 잡은 겁니다. 길거리에서 이 박스가 심심하면 발견됐다는. 참, 이런 것 보면 중국 음식이 대단하긴 하네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미국 음식들, 땅콩버터, 폭찹, 피자, 베이컨. 생각만 해도 김치가 땡기는 극강의 느끼함. 하지만 진짜 혈관 막히는 맛은 바로 이겁니다. 맥앤치즈. 진성 치즈 덕후가 아닌 이상 딱 한 입이면 숟가락을 놓게 된다는 마성의 음식이죠. 마카로니에 치즈를 녹여 만든 요리로 쫄깃한 마카로니와 짭조름하고 꾸덕한 치즈가 만나 입안을 꽉 채웁니다. 애슐리에서 한 번쯤 본 이 음식,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영 낮지만요.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의 라면과 같은 포지션인데요.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의 대표격이고요. 학교 급식, 미국 가정식 등 맥앤치즈가 안 나오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죠. 뭐 맛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미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때는 18세기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를 방문할 때 프랑스의 파스타 요리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놀랍고도 맛있는 음식을 모두에게 알려주겠다며 백악관으로 파스타의 조리법을 가져왔죠. 이후 1802년 국빈 만찬에서 수입 파스타와 파마산 치즈를 곁
곁들인 마카로니 파이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면서 전 국민에게 마카로니 앤 치즈의 레시피가 퍼진 겁니다. 이후 1923년 기업가 제임스 L. 크래프트는 주식회사 크래프트 푸드를 설립. 대공황 시기인 1937년에 한 상자에 4인분 분량의 맥앤치즈가 담긴 크래프트 디너를 선보이는데요. 그 해에만 무려 800만 상자 판매. 2차 세계대전 동안 5천만 상자가 팔리며 대박 흥행을 이어갔죠. 그렇게 마카로니에 치즈 조각을 곁들인 이 요리의 레시피는 전쟁 후 남은 치즈로 마개조되는데요. 넘쳐나는 치즈에 마카로니를 버무리는 형태로 변형된 거죠. 이는 치즈 처돌이 미국인들의 취향을 처격. 지금은 빼놓을 수 없는 소울푸드가 됐습니다. 맥앤치즈 버거, 맥앤치즈 피자, 맥앤치즈 과자 등 웬만한 메뉴에 인기 맛으로 등장하죠. 실제로 미국 맥날에서 빅맥만큼 인기 있는 게 맥앤치즈 버거입니다. 저는 한 숟가락 이상 못 먹겠던데 미국인들은 대단하네요. 역시나 스케일이 다른 미국의 음식들. 췌장만 버텨준다면 삼시세끼 먹어보고 싶네요. 마무리. 아직 심슨 쏙 신기한 미국 문화 3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십시오. 오란 씨?